동해의 푸른 바다가 시야를 가득 채우는 그림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다를 바라보며 진정한 이탈리안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동해시의 맛집 피아노를 소개합니다.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멋진 바다와 함께 맛있는 음식, 다정한 대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하기 전 예약을 통해 여유롭게 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섬세한 인테리어와 포근한 조명은 어느샌가 마음의 여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코를 찌르는 감미로운 바다 내음과 음식의 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방문자들을 매료시키죠. 통창 너머로 펼쳐진 바다의 광경은 그야말로 황홀경입니다. 전망 좋은 창가 쪽에 앉으시려면 예약은 필수입니다. 식당 내 메뉴는 전통적인 이탈리아 요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지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맛을 창조합니다. 특히 파스타는 꼭 맛봐야 할 최고의 메뉴로 알단테 식감과 조화로운 소스가 일품이죠. 봄부터 가을까지는 오후 늦게 방문하셔서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고품질의 와인 리스트도 마련되어 있어 요리와의 페어링을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피자와 파스타를 넘어 소개할 메뉴는 라자냐와 서로 다른 치즈로 완성된 네 가지 치즈 피자입니다. 제가 권하는 또 다른 선택은 바로 화덕에서 신선하게 구워내는 피자와 파스타, 그리고 리조또예요. 특별한 비법으로 마련된 소스와 만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훌륭한 식사를 함께할 수 있는 이곳이지만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는 미리 예약을 통해 해결하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인기 메뉴는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메뉴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식당의 분위기와 음식 또 서비스가 모두 훌륭했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십리백사장에 펼쳐진 망상해변의 조형물들을 보면서 산책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